전체적으로 굉장히 넉넉한 편이어서 4인 가족도 이렇게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양인 것 같고요. 납작당면이 들어있어서 요거 진짜 좋아하는데 납작당면 들어있어서 너무 맛있고 당면도 넉넉하게 들어있고 고기도 넉넉하고 채소가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지 국물 자체에 채소가 잘 우러나서 굉장히 감칠맛이 느껴지고 채선화해서 만든 거라 그런지 맛이 일단 기본은 하는 것 같아요.
적당히 매콤해서 아이들도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. 이거 베스트 메뉴라고 하더라고요. 최선상 밀키트 중에서도 베스트 메뉴라고 해서 구입해봤는데 순살이라서 아이들 같이 먹기에도 좋고 양념도 그렇게 맵지 않고 약간 매콤한 정도? 그래서 같이 먹기에 괜찮은 메뉴인 것 같아요. 이거 이제 배달시켜 먹을 필요 없이 최선상 밀키트 구입해서 먹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.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보장되고 그리고 채소나 뭐 부재료들도 굉장히 넉넉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따로 진짜 채소랑 밀키트 있으면 따로 배달시킬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불고기는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이라고 하시던데 요거 그 매장 직원분 추천받아서 구입해봤거든요. 맛있어요. 고기도 신선하고 질기지 않고 들어간 채소들이 다 상하지 않고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지 채소도 맛있어요. 양파 굉장히 달큰하고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좋아서 손님 초대상에 올리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 급할 때 생일상이나 이럴 때도 생일상 준비하거나 할 때도 이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. 반찬거리 없을 때도 이거 밀키트 하나 구입해서 같이 먹으면 굉장히 든든할 것 같고요. 조리법도 간편하고 뭐 따로 준비할 것도 없고 다 꺼내서 조리법대로 그냥 조리만 하면 되니까 진짜 편리한 것 같아요. 채선당에서 판매하는 밀키트라고 해서 맛이 어떨지 굉장히 기대됐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맛도 좋고 양도 둘 다 굉장히 넉넉한 편이고 보통 3인분이라고 적혀있던데 제가 생각할 때 찜닭은 4인 가족 먹기에도 넉넉한 양일 것 같고요. 그리고 불고기도 고기가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양념이 맛있어요. 양념이 사먹는 맛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깔끔하게 맛있어서 막 과하게 조미료 들어간 맛이 아니어서 둘 다 만족스럽고요. 최선당 밀키트 앞으로도 한 번씩 이용할 것 같아요. 급할 때 먹고 싶은 거 있거나 하면 미리 주문해뒀다가 바로 조리해서 먹으면 되니까 집에서도 간편하게 즐기기에 정말 괜찮은 것 같네요. 최선당 밀키트 추천해요.